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이요.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책은 이제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펼치실 은혜가 수록된 그러한 책입니다. 6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상은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역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까지 우리는 늘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과 고초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영원에서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것이에요. 지금 여기 7절에 보면 그렇고 8절에 그가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자, 지금 땅에서 통치한다고 그랬는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 앞에 안내하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현상으로 다니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서 숨겨졌던 것을 더 보강해서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요한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인자 곧 도살당한 어린 양과 같은 도상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땅에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땅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스물네 장로가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 호리병을 갖고 왔는데 그금 호리병에 있는 그 향이 말이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높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향처럼 높아진다 하는 것이 실제 보니까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 호리병 안에 있는 그러한 향들 있죠. 향으로 가득한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그들이 엎드렸죠.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으니 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으로 가득하였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또이 10절에 보면 스물네 장로가 보좌 앞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여기도 엎드렸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했습니다.
자, 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지고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이제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5장 9절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그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장로들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여기서 새 노래는 모세 노래, 율법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은혜에 관한 거예요. 즉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을 이제 이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 계시록 15장 여기 3절 열어보세요. 3절 거기에 나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이 율법을 사실 얘기하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도 믿음과 행위죠.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이제 대환란 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제 새 노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찬양을 하겠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도 찬양하고 또 환난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찬양하고 천년왕국이 끝나서는 이제 뭐 행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찬양하겠죠. 자,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사실은 다 포함된 이러한 노래라 하는 것이죠. 대환란 때 구원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만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행위를 잘해야, 율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잘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피로 구속하였다고 그랬죠. 세례나 침례로 구속받지 않는 것이죠. 피로 구속합니다. 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피로 구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피로 구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어디에서요?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땅, 허공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땅 위에서 천년왕국이 실제적인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간 끝나고 이제 우주를 불살러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고 그리고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새 하늘에 있는 별들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천년 통치가 끝나게 되면 마귀가 잠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루 만에 전부 다 불살라 다 처단시켜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우주를 불살라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은 실제적인 이 땅,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그 얘기죠. 천년. 그래서 천국 하면 말이죠.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물리적인 나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천국, 이 땅이지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머저리 목사들은 천국하면 하늘인 줄, 하늘나라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러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그대로 임하는 거죠. 한꺼번에.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 영적인 나라와. 자, 어떻습니까?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니까 과거에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백성들에게 오셨죠. 그때가 사실 천국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인 요한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하셨죠. 오셨는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또 스테판을 죽이니까 이제 천국은 감춰지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영적인 나라만 지금 존재하고 천국은 감춰졌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간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ASV 같은 데는 현재 시제로 통치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후천년주의를 이렇게 양성하게 되죠. 아,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만만이요 천천. 그러면 만에 만배고 천에 천배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보다 많이 큰데, 많이 큰 건데 왜 만만 해놓고 또왜 뒤에 천천 작은 숫자를 넣느냐. 옛날에는 그 만이, 옛날 사람들은 만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큰 숫자였거든요. 안 되니까 거기다가 더큰 숫자를 붙이기 위해서 천천, 천 곱하기 천을 더 집어넣은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셀수 없이 천사의 수가 셀수 없이 많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이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제 그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리아의 베나닷 왕의 그 군사들이 말이죠. 완전히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성읍을 둘러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청년 종이 막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청년이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를 둘러싼 그러한 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청년이요. 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왔지 천사의 수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사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막강한 천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 한 사람이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나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새카맣게 많으면 말이죠.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7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로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예. 주의 천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둘러싸고서 그를 구해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제가 그 음성에 있을 때 여주의 한 형제를 구령하러 가는데 말이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밤에 너무 피곤해서 서울서 내려와서 거리 토요일 날 거리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음성에 왔다가 거기서 또 운전해서 여주로 가가지고 밤에 저녁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전하면서 밤에 조는데 말이죠.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좁은 길에서 저쪽에서 큰 차가 오는데 어떻게 휙 지나가는데 도로가 두 대가 지나갈 그 도로가 아니에요. 차가 거의 다 넓었는데 거긴 좁았거든요. 어느 기간 동안. 그런데 이상 없이 이거 지나갔어. 아, 제가 생각할 때 아 이거 주님께서 이거 살려주셨구나. 너무 피곤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러 막 가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보호해 주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해치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총구를 댔던 그러한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겼을 때 자기 손이 날아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진짜 꼭 필요하면 주의 천사로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선한 것을 맛봐야 안다 그 얘기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나를 도우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시편 34편 8절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야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어때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께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주 좋은 말씀, 위대한 말씀은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하다.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13절 보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자, 피조물과 만물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8편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여기 1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과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해, 별, 달들이 다 찬양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 쭉 전부 찬양해. 물들도 찬양하고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모든 깊음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또 여기 8절에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 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뭐 쭉 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결론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탄 마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무생물들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다시 계시록으로 가셔가지고 5장 14절 그때 내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너무 위대하니까요. 여기에 개역성경에는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가 딱 삭제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엎드리고 영원히 계신 그분 살아계신 그분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보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다 그 얘기죠. 하나예요. 볼까요? 여기 계시록 3장 앞에 보면 21절 있죠.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서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아버지와 이겨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환난 시대 때 올라가서 보니까 전부 이제 보좌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예요. 하나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가운데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자, 6장은 뭐예요? 4장에서 이제 교회는 하늘로 휴거되죠? 하늘로 휴거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을 취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책의 봉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봉인을 뗄 때마다 그에 따라서 이 땅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자,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19장의 일들 거기에는 대환란을 네 번 반복하는데 이제부터 그 일들은 다니엘 9장에 있는 다니엘의 70주 그리고 에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 다니엘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고난의 때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인데 그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 그리고 다니엘의 70주 그리고 고난의 때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박해받죠. 대환란 기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군사에게. 그래가지고 거의 14만 4천 명으로 줄어들어버리죠. 인원이. 다 죽어 죽임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심판은 바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세요. 6장 1절.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이제 봉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이렇게 합니다. 어린 양이 이제 봉인을 떼죠. 네 생물 가운데 짐승 가운데 하나 첫째인데 그 뭐예요? 사자죠. 계시록 4장 7절에서 그 사자 같이 생긴 그룹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자, 이 말탄 자가 누구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과 신학자들, 로마 가톨릭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적그리스도거든요. 말탄 자가 누구냐 하면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해버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면 그의 왕국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정복하고 또 정복하더라. 이것이 바로 5세기의 어거스틴, 그리고 4세기의 유세비우스, 그리고 3세기의 오리겐이 주장한 것이에요. 주장했던 AD 200년으로부터 500년 사이에 가르친 소위 후천년설이 그러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후천년설이요. 그리고 1500년 동안 이 땅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킨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친 거짓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사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뭐냐면 후천년 교리는 이제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향상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점진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교회가 이 세상을 더욱더 이 세상에서 더욱더 많은 권세를 가져야 한다. 그 로마 카톨릭이 권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티칸국의 그러한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입니다. AD 500년과 500년으로부터 AD 1970년까지 그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전쟁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이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해야 된다 해서 전쟁에 개입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여기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여기도 흰말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게 바로 6장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즉 말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 11절에 신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또 여기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라고, 만주의 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자,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그 흰말은 출처를 알지 못해. 그러나 이 흰말은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그 흰 말탄자는 활을 가졌는데 여기는 뭐예요? 많은 왕관을 썼어요. 여기서 내려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탄자는 뒤에는 사망과 지옥과 기근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예요? 들림받은 성도들인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다시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모방의 규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도성을 갖고 계시죠? 그분의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을 갖고 계십니다. 사탄도 그의 도성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바티칸, 무너지는 바티칸 나오잖아요. 도성을 갖고 있는 그의 신부인 도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신부인 도성을 갖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상을 하죠. 빛의 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틀리다, 질이 틀리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멸망당할 이 세상의 통치자란 말이죠. 또 시험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온전하게 인용하시는데 이 사탄은 성경을 일부만 인용함으로써 잘못 인용을 하게 되죠. 잘못 인용해. 이것이 바로 모든 이단들이 성경의 한 구절이나 부분만 뽑아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탄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자 이와 같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틀리다 그 얘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분을 정확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도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누가 마귀가 쓰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영적으로 받지 못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쓰는 사람에게 넘어가서 실족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라는 명령에 의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말씀으로 기재해 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알아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악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사탄의 무리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함으로 그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잘 공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